화산 밑에 1,400만 명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저게 만약에 폭발한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잖아요. 이 후지요시다 마을이 도쿄에서 2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여기 후지요시다는 후지산이 제일 가까이 볼 수 있는 동네로 유명해요. 목포도 유명해요. 이쪽 지역은. 네. 관광객들도 많이 그거 보러 오고. 아. 네. 여기 상가가 위에 후지산 마크가 맞아, 네, 있네요. 네, 그러네. 아, 로고구나. 실제로 등반하는 분들이 이 마을을 꼭 거쳐갔네요. 베이스캠프처럼. 네. 아, 예쁘다. 후지산을 올라갈 자신은 없는데 저 마을은 가보고 싶다. 그쵸, 예뻐요. 와, 저거 뭐, 지금 엄청 큰데? 후지산이라고 써있는 거? 이 조리라고 하는데 이름을. 네, 네. 여기를 동해서 후지산이 크게 보여요. 이런 식으로? 네. 도리가 있고 SNS 보면 네. 저길 배경으로 사진을 굉장히 사진 많이 찍었어요. 사진을 이렇게 찍죠. 이렇게 네. 후지산이 위에 딱 보이는. 네. 파란 물이다. 지금 한번 볼까요? 보여요? 어렴풋이 저거예요? 내가 본 거랑 좀 느낌이 다른데? 후지산은 어디 있어요? 안개가 껴서. 날씨가 안 도와주시는군요. 그렇죠. 내가 보려고 했었던 그게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 옷처럼 여기까지 왔는데 어쩔 수 없어요. 시계가 안 좋네. 그쵸. 그래도 올라가 보면 혹시나 기회가 되면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이런데. 네. 그렇죠. 그거를 바랄게요. 그러니까요. 오늘 좀 가보고 싶거든요. 네. 그래도 중턱까지라도 가보고 분화의 흔적도 한번 만약에 볼 수 있으면 같이 보고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좀만 걸어가 볼까요? 네. 그래도 한번 가다 보면 네. 보일 수도 있으니까. 아이고. 내가 볼 땐 위험해. 잘 걷지를 못해. 그렇죠. 진짜 모르고 그냥 갔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후지산이 그런데 화라산이라는 거. 화라산이고 300년 전에 거대한 분화가 있었다는 거죠. 300년 전에. 300년 전에 폭발했던 분화구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네. 오, 도착했어요. 왔어요. 네, 저기, 여기가 지금 고도가 벌써 한 2000m는 훨씬 훌쩍 넘었죠? 네. 그쵸? 와, 기가 막히지 않아요? 공기가 막, 다른 것 같아요. 구름 속에 딱 들어와 있는 느낌. 네. 또 올라가면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좀 설레는 마음으로 가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오한목이네요. 오한목. 지금 50% 정도 올라온 거잖아요, 산에서. 네네. 와, 뭔가 멀리서부터 여기가 본격적인 활화산 느낌 나네요. 맞아요. 이미 2,400m에서 시작합니다. 한라산 꼭대기까지 높이가 1,950m인데 2,400m에서 시작을 하니까. 한라산보다 높은 곳에서. 네. 이 길 자체가 전부 다 이제 화산석들이. 신발 잘 신고 가야겠다. 그러니까요. 시우 씨, 그럼 여기를 오를 거라고 상상 못했죠? 못했어요. 지금 냉장고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맞아. 거대한 그 냉동 창고. 네. 약간 드라이아이스 같이. 네네. 냉동 창고에 들어온 느낌. 근데 녹시님도 일본에서 네. 후지산에서 자려한다고 들었을 때 네. 이거는 상상 못하신 상상 못했어요. 이 정도는 상상 못했고 추위도 이 정도 추위일 거라고 상상을 못했고 네. 그래도 좀 나름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슬슬 뭔가 누구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밖에 없었어요. 네. 네.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한 20분 정도 걸리고 또 이제 10분 이상을 또 걸어가야 돼요. 근데 묘하게 또 우리밖에 없으니까 또 묘하게 무섭다. 이 길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와, 어머, 경사가 되게 가팔러 보이는데요?
바람에 날아가겠어요, 바람 세게 불면. 저 뭐 보이고. 뭔가 이 세상 네.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어디로 갔죠? 와, 뭔가에 왔어요, 지금. 그쵸? 네. 바람 진짜. 제1화구! 가장자리 1임에 도착했습니다. 자, 아. 여러분. 따다! 분화구가 보이십니까? 어디요? 분화구 가장자리 네. 가지고 오셨는데. 맨땅 같은데? 네. 커다란 이제 분화구가 있어야 되는데 아~ 안개가 가득 차 있는 거 보이죠, 그렇죠? 그렇군요, 지금. 이거 정말 아쉬운데요. 아쉬운데 맞아요. 그렇죠. 그래도 아쉬우니까 혹시 이렇게 일지 모르니까 잠깐만 한번 네. 기다려왔다가 네. 우리 한번 그래도 볼 수 있으면 잠깐이라도 보고 네, 맞아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 분화구를 봐야죠. 이야기하는 동안. 바람이 정말 세요. 역시 산은 그래도 그렇죠. 밝아졌어요. 어쩌면 볼 수도 있겠는데 이러면 아직 근데 안 보이니까 아직은 안 보이지만 너무 아쉽다. 기가 막힌데. 와 우리가 기가 막혀. 와 저기 있었어. 와 상상도 못했죠. 아래쪽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림이 있는 거였어요. 그만큼 깊은 거예요? 엄청 거대한 거예요. 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데 진짜? 와 잠깐 보여줬어. 네. 너희들이 내 얼굴을 모르는구나 하고 살짝 보여주고 우리 네. 산 할아버지가 이렇게 딱 보여주고 한국에서 오신 걸 환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요. 안절부절 하시네 이제. 보고 싶다. 기다려봐야겠는데, 꼭 봐야겠는데 저거는? 방금 전에 보고 와 진짜 너무 추워 보여요. 체감온도 0도. 얼굴이 차가워서 차갑죠. 제대로 써야 되는데. 아니 이게 거친다는 기약이 있으면 기다리겠는데 아쉬우니까 저희 제작진들 다 모르고 그냥 기다린 거. 바람 우와 날아갈 것 같아서 진짜 바람 우와 이것만 싹 지나가면 이게 조금 살짝 보이는데 아래쪽까지는 네. 보이는데 보일 것 같아요. 착하게 살았으면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위가 살짝 좋게 보이는데 와 진짜 너무 봐. 어? 점점점 어머 지나가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한 번만 오 많이 보인다. 야 보인다 보인다 많이 안 닿아요. 감동이에요. 맞아요. 이야 바람이 싹 그러니까 갑자기 저렇게 펴지고 엄청 거대하죠. 이게 진짜지. 와. 그쪽도 이야 이등산이 와 보인다 보인다 눈앞에 펼쳐진 저 거대한 게 다 우와 한 번에 화면에 안 담길 정도로 그렇게 압도적인 크기고 그러니까 대분화 대폭발이라고 이야기 폭발력이 어마어마했다. 야 이거 보려고 지금 기다렸는데 드디어 와 둘러싸고 있는 이제 형태가 다 보이고 네.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요 전체가 다 분화 요렇게 다 분화구잖아요. 요거만이 아니고 그치? 이렇게 네. 위에 올라가는 것도 그쵸 기가 막힌데 여기 진짜 와. 저게 정상인데 저희가 본 저 분화구가 저렇게 커요. 와 그런데 문제는 300년 동안 폭발을 안 하고 있다는 거. 사실 300년 전에 그 분화의 크기가 네. 여기 드러난 것만 이 정도 네. 커다란 분화였는데 그 후에 너무 잠잠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좀 걱정스러워요. 사실 이건 도쿄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우리 한국에도 동일한 이렇게 재앙으로 닥치는 거고 네. 세계 경제를 휘청이게 만들 텐데 네. 같이 좀 힘을 모아야 되지 않나. 이제 기가 막히게 다 찍고 나니까 또 다시 또 네 이렇게 다 구름이 오면서 이런 것 같아요. 산 할아버지가 봤지? 이제 가 이렇게 하면서 다시 싹 하고 가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쇼가 끝났던 것 같아요. 다들 착하게 살았나 보다.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멀리서 왔는데 다시 내려왔구나. 사실 이 마을은 바로 아래에 있는 마을이니까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제일 먼저 덮치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는 주민분들은 어떨까? 아,
녹차다. 차 파는 데구나. 네. 후지산 기슭에서 난. 네네네. 이거 한번 가볼까요? 네,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아, 고니치와. 네. 아니구나. 여기는 오래된 녹차 가게입니다. 우와, 녹차 제품들. 진짜 종류로 다 있어요? 일본 녹차 중에 한 절반 가까이가 근처에서 나오죠. 후지산 근처에서. 여기서 얼마나 하셨는지도 여쭤보시죠. 아, 여기 아, 거꼬와 도리그라이 야라레 테마스 카고 노미세요. 오, 60년. 아, 60년 하지. 60년 70년 전도 하신. 네. 후지산 근처에 사시니까 혹시 그런 건 없으세요? 후지산이 약간 조짐이 보인다고 해서 좀 겁나는데 네. 어떠실까요? 아... 아니 카프카도 안 나는데 그거 활화산이에요. 여유가 느껴지네요. 남백년 따위 카프카산다가라. 아 몇백년 당위의 활화산이라서 네. 그렇게 신경 안 쓰세요. 아 안정됐어요. 하루하루 불안하진 않고. 아, 칸카이테와 이라시르케도 매일제가 불안정해가 ないっていうことです. 요가가 ここまで 来るのに 대体 3日 かかるっていう. ここよりも東京の方がやばいと思う。あ、そうなんですか。あ、多いよ。火山地なのよ。東京ダメじゃないですかね。火山灰。あ、マビしちゃうじゃないですか。マビ、あ、そうなんですよ。マビでこう、전철도、ここ멈출것같고。あ、え、건강하시고요。감사합니다。ありがとう。바로 앞이라고 더 위험한 게 아니구나。날아가니까요。失礼します。 だけど、じゃ、誰が原因なんでんで、여기는동네여행사고、여기도오랫동안。あ、最近何かこう噴火関連のことでご心配なことはありますか？ないですね。あ、近くなの。噴火ってまだこうそういうことがこう今ないじゃないですか。噴火とは差が分かれてるけども、でも噴火したら全滅ですよ。噴火면 全滅。そうです。もう全部流されるなっていう頭があるから。 이게 3년 전에 분화했었던 그 사쿠라지마와산 지금도 활화산인데 보시면요 마그마가 저렇게 분화하면서 와. 순식간에 내려오거든요. 우리 영상으로 보면은 정말 불안할 것 같은데 마을 분들은 그냥 사시잖아요. 정말 괜찮은지 궁금해서 과학 연구소에 찾아서. 시설이 되게 좋은데요? 여기는 전문적인 이야기야. 전문적인. 네, 여기 다 있어요. 그렇네요. 보여주기 용이 아니구나. 예. 들어가면 바로 이제 모니터가 있는데 실시간으로 후지산에서의 어떤 지진 발생을 다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후지산의 분화의 조짐이 보인다라고 전 들었었는데 지금 좀 보셨을 때 상황이 어떤가요? 特にそういう兆候はなくて、多分おそらくハザードマップを書き換えたことが多分そういう話になっているんでは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올해 정도 2022년에 터져도 이상할 거 없다 이런 기사를 보고 갔는데 오히려 저 연구원분 말씀으로는 그런 거 없다, 그런 조짐 없다. 근데 해저드 맵이란 걸 바꿨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나온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와 이것도. 오, 이거는 これはまず富士山全体像なんですけれども、この地図は特殊な地図で、木とか林を全部取っ払った状態の地図になってます。 실물 모형인데 정말 정교하게 잘 만들어서. 저 크랙 하나까지도 다 표시돼 있네요. 네. 와, 아까 봤던 거다. 네, 맞습니다. ここちょうど富士吉田の市街地なんですね。非常に近いところに火口があるということが 여기가 富士吉田의 그 시외지인데 네. 그 정말 가까운 곳에 화구가 있어. 화구가 하나가 아. 이 연구소에서 계속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마을 바로 옆에 화구가 있는 거를 안 거예요. 시뮬레이션 해 보니까 1시간 만에 네. 아까 그분은 3일 걸렸는데. 근데 그분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알려드려야지. 그분이 이제 알람을 듣고 경보를 듣고 한 이틀 뒤에 출발하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요거는 이 모형을 가지고 다른 데서 분화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도 실험을 하는데 너무 정밀한 모형이니까. 후지요시단 저쪽이에요. 실제로 스포이드로 떨어뜨리는 하는 거예요? 네. 이야. 방금 그거. 지금 보면 여기다 분화를 했을 때 저쪽으로 갈 거라고는 느껴지진 않거든요, 이게. 거기서 분화했다 바에 소진이 나가れる っていうのは 考えられない. ですよね. じゃあちょっとやってみますね. 이제 마그마가 분출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시뮬레이션. 야, 마지막 순간에 저게 가네져 쭉으로. 가네요. 진짜 기가 막히다. 저기 호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호수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다 그대로 시뮬레이션 해서 만든 거잖아요. 네. 무섭네요. 와. 나오면 다 이쪽으로 갈 것 같은데. 그런데, 今さっきね、ここから流すとなんとなくこの辺に行こうっていう感じがすると思うんですけど、こういったものを通して子供たちにどこから噴火すると自分たちのところに来るかっていうことを、実験を通して教えてたりします。 그 문제는 이런 마그마가 쓸려가는 그런 피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화산재 때문에 도쿄까지 날아가게 되고 도쿄가 화산재 때문에 큰 위험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언제 도대체 분화를 하게 될지 궁금하니까 이번에도 또 다른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火山学者 100人に 聞いたら 100人が 100人とも 将来 それも 近い将来 噴火すると考えてるんですね。 ですから 今ちょうど 300年間 休憩をしているので 次の噴火は かなり大きい可能性がありますね。 그렇죠. 이게 응축된 것도 적고 지금 후재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この 被害は すごく難しいんですけれども あの火山灰っていうのは灰ではなくて あのかなり電気を通す性質があるんですね。 ちょっと特に濡れると電気を通す。 그냥 재가 아니고 사실 합선이 되니까 대규모나 대댕가 도쿄 전부터 간토 지역 전부가 대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정전이 되고 전차가 멈추고 예를 들어 진짜 후지산이 분화했다면 아마 하네다 나리타だけ じゃなくて 인천とか 김포도 使えなくなりますから. 후지산이 폭발하게 되면 김포공항 당연히 인천공항 다 사용 못 하는 겁니다. 아이슬란드가 분화를 했었을 때 유럽 전체가 비행기가 못 갔던 것처럼 저 학자로서 되게 어려운 말씀이신 줄 알지만 분화 시기는 그래도 언제일 것 같다. 이마 이くつかの 가설で 2つ 説が 出てまして 잘 들어야겠다 이거 언젠지. 가까운 미래. 2035년 説というのと 2038년 説という. 이거는 南海トラフの地震がその頃起きるという まあいくつかの証拠が証拠というか過去の歴史に学ぶとそういうことがわかるんですね。 そうするとその直後に富士山が噴火する可能性があると。 100명 중에 100명이 다 곧 터지는데 10년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一つだけ伝えしたいことは例えば富士山とかあるいは白頭山が噴火をするとこれは 日本とか韓国だけの問題ではなくて、いわゆる東アジア全体の問題だという意識を持つことが大事ですね。 아니 사실 뭐 뉴스 같은 데서 기사로 후지산이 곧 폭발한다 이런 거 봤을 때는 솔직히 제가 후지산 가까이 사는 게 아니니까 그냥 다른 나라 이야기라고 느꼈었거든요. 네, 아이슬란드 화산이 터졌을 때 그때 전 유럽의 어떤 항공 노선이 다 멈추고 물류 대란이 났었던 것처럼 큰 피해가 우리가 되는 거죠. 300년 전에는 사실은 도쿄가 지금처럼 이제 큰 곳이 아니다 보니까 피해가 이제 적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인구 1,400만에 어마어마한 이제 메가로폴리스가 됐다 보니까 경제적 피해 같은 경우는 한번 터지면 수조 면 단위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에도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이고